소위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팩트 확인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느라 나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음해하는 것은 용서치 않는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 공천이 급하긴 급했나 보지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란 사람의 발언 내용을 검토해보고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18대 의원 시절 민주당 우모 의원이 터무니없이 나를 모함하다가 기소되어 정계 퇴출되었던 일을 잊었는가? 저격수하려면 팩트 확인부터 해야지 거짓말로 모함하면 도로 저격당하는 수가 있다. 경남 FC 모금은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물어봐라. 용서치 않겠다. 이런 사람은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